연애는 젊은 청춘에게 언제나 핫 이슈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어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좋은 스펙을 가입 조건으로 내거는 앱들이 많죠. 서울대 출신을 연결해주는 고학력자와 좋은 직장을 가진 남녀를 연결해주는 스카이. 대한민국 상위 8%만 모인다는 A. 과연 이 앱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이 소개팅 앱을 직접 이용해보겠습니다. 앱 가입 자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유치대, 카이스트 등의 고학력자 또는 대기업이나 언론사, 전문직 등으로 반면 여성은 프로필을 입력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함 인증도 해야 하네요. 제 명함 사진을 등록합니다. 지금 한 분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신 학교, 나이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네요. 다른 분이 왔네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 이분은 연구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또 다른 분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업이나 학벌이 공개됩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사전에 가입할 때 스펙을 가입 기준으로 두기 때문인지 교사, 간호사, 정부기관 등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대기업에 다니고 일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펙 위주의 뭐 그런 거는 인간의 본능에 좀 더 닿아있고 그런 앱은 사실 사회의 어떤 풍조의 반영이지 그 반대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앱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서울대 여자와 결혼한 그날까지 이용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에 재직 중인 한 이용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앱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앱 개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펙으로 나눈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대체로 이제 동문을 만나고 싶거나 뭐 좀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그런 식의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많이 쓴다. 실제로 많이 만나고 되게 일단은 졸업하고 나면 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랑의 욕구일까요? 아니면 좋은 조건을 찾는 욕심일까요? 지금 시대 연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